3, 3번 문제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on a later page부터 마지막에 나와 있는 $250까지 나와 있는 문장이 문법에 나올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학교가 굳이 문법을 안 낸다면 이 파일을 두 번, 세 번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제대로 해석한다면 이 문장은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페이지에서 the lucky,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뭐뭐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were 형태가 나와서 주어 동사 일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어 중에서 be busy ing라는 표현은 뭐뭐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뭐뭐하느라 바쁘다, be busy ing counting이니까 어떤 것들을 세느라 바쁘다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장 하나만 있으면 요거만 했겠어? 하나 더 중요하지. 여기서 발견한 사람, 중요한 거 발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투투 구문 있잖아요 여기. 투투 구문 해석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알아야죠. 투투 부정사 중간에 투하고 투 사이에 이 자리에 형용사하고 부사 나오고 해석은 너무나도 뭐뭐라서, 너무나도 형용사라 뭐뭐라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 그래서 to spot, 너무나도 바빠서 spot a note reading 이렇게 적혀있는 뒤에 밑줄 치고 이렇게 따옴표 있잖아요. 따옴표 문장을 주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서술형에 많이 나오는 게 봐봐,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는 없다라는 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어가 아니라 to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나도라는 부정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 기본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표현에서 다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버무려보면 돌아와요. 나중에 페이지에서 우리 운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세느라 너무 바빠서, 너무나도 바빠서 뒤에 적혀있는 노트를 읽지 못했다, 주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파일을 따로 만들면서 이 문장을 열심히 읽어두는 이해를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있다 이거야. 화가 나나? 화내지 말고 공부해야지. Stop counting. Stop이라는 타동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 때문에 이 자리를 to count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젠 거의 상식에 가깝다 봐야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몰랐어! 그러면 좀 반성해야 된단 말이야. 뭐 수많은 식의 stop smoking 이런 거 나오잖아. stop은 동사 무슨 뜻이에요? 멈추는 거죠. 근데 ing가 나와야만 뒤에 있는 거를 멈추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을 잠깐 그만두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stop study라고 썼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뭘 어떻게 돼? 틀렸지. stop하고 study 동사 원형을 둘 다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를 ing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그만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stop to study 이렇게 된다면 to 부정사 선생님이 이거를 보라색으로 쓰게 된다고. 보라고 보였어. 부사적인 용법이잖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을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아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stop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일을 멈추는 거야. 위에 있는 건 공부하기를 멈추는 거라고. 뜻이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안전한 거지. 그 스탑을 맨날 시험에 낸다는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하나 더 있어. 화나? 그러면 두 번 봐. 응? 화 내지 말고 시험 만점 맞으면 되잖아. 다음 돌아와서 하나 더. tell이란 동사, 무슨 동사? 말해줘란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the experiment에다 잘라주시고 you have seen 앞에다 잘라주시면 이게 io가 되죠.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뒤에 있는 거 do가 되죠. 무엇을, 네가 이것을 봤다라고 실험자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250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알겠나?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 있으니까 공부한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외워두시고 On a later page The lucky were busy B-B-Z-I-N-G I-N-G 뭐였죠? To busy counting images to spot a node reading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보지를 못했다 라는 표현이었죠. Stop counting Tell the experiment you have seen this and win $250 여기까지였습니다. 화이팅해서 제대로 만점 맞자 화이팅!